라벤더 오일과 같은 에센셜 오일이 항균제와 항진균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합성된 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 TV 김강훈입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허브 중에 라벤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벤더는 수천 년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흔히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뛰어난 역할을 한 것을 잘 압니다만, 이 페니실린이 문제는 내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인 메티실린 내성을 해결하려면 라벤더 오일과 OCT를 섞어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OCT라는 게 옥테니딘 계면활성제로서 방부제로 작용합니다. 계면활성제라는 게 해로운 이미지가 있지만 꼭 그렇게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막 자체가 일종의 계면활성제로 작용하고 샴푸나 비누도 계면활성제입니다. 사실 계면활성제라는 말은 중립적인 뜻을 가졌습니다. OCT는 1987년 이후 주로 유럽에서 신생아를 비롯해 의료시술 전 방부제로 사용되었죠.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도 페니실린 계열인데 이것의 내성을 가진 균주를 MRSA라고 부릅니다. MRSA가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 병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중환자실에서 보균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망률도 높다고 하네요. 특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감염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라벤더 오일에 답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2016년만 해도 상기도 감염, 결핵, 설사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임상을 통해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야 좋고 단순히 오랜 관행이었다고 미신적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벤더 오일에서 가장 많은 것은 리나룰입니다. 주로 향이 좋은데 약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우리는 항진균제로서 라벤더 오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런 에센셜 오일에 라벤더 오일도 끼어 있네요. 연구에 따르면 항진균제 내성 감염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칸디다에 대한 효과도 뛰어납니다. 칸디다는 효모 같은 것으로 성기에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장관, 피부 등에 감염되는데 라벤더 오일이 효과적이고 특히 리날룰이 뛰어납니다. 라벤더 오일이 곰팡이 진행과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칸디다 감염에 대한 라벤더 오일 사용을 검증하려면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의학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이런 정도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백내향이나 제라늄과 같은 다른 에센셜 오일도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가지고 있고 레몬밤이나 오레가노에서 얻은 에센셜 오일도 항칸디다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벤더는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달콤한 요리뿐만 아니라
짭짤한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죠. 라벤더 오일은 소량을 삼켰을 때 독성이 없지만 어린이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쓴맛이 나지만 꽃과 잎을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라벤더 재배 목적이 음식에 첨가할 용도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너무 많이만 마시지 않는다면 건강한 성인에게는 안전한데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라벤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항균 성질이 있으므로 식품 보존 특성이 뚜렷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상할 것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지만 병을 열면 공기 중에서 산소에 노출되어 산화한다는 게 문제이므로 병을 따면 빨리 소비하는 게 좋겠네요. 사실 가공식품에서 첨가되는 보존제가 문제죠.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지만 평생 동안 섭취해도 안전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을 테니까요. 라벤더 오일과 같은 에센셜 오일이 항균제와 항진균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합성된 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놀랍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그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의견을 참고해서 자료 조사를 통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